뽀로로! 이불을 어떡하지?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아, 배불러. 나 화장실 다녀올게. 쿠당쿠당. 크롱. 크당. 아, 이제 자자. 크롱. 크롱. 크롱, 잘 자. 크롱크롱. 크롱은 금방 꿈나라로 갔습니다. 크롱. 크롱이 이불에 오줌을 쌌네요. 크롱, 오줌 쌌구나. 어, 오줌 싸게 크롱. 크롱은 뽀로로가 놀릴까 걱정이 됐어요. 크롱은 벽난로 앞에서 이불을 말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불은 마르지 않았고 냄새도 지독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크롱은 집 밖을 내다보았어요. 다행히 집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크롱은 이불을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날렸어요. 크롱! 크롱, 크롱! 그런데 패티가 오고 있네요. 잘못하면 이불을 볼 것 같아요. 크롱! 크롱! 랄랄랄라라 랄랄랄라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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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안녕. 크롱, 어디 가는 거야? 난 너희 집에 놀러 가는 길인데. 크롱, 크롱. 어? 하늘에 뭐 있어? 크롱, 크롱, 크롱. 아니라고? 난 뭐가 있는 줄 알았네. 다행히 패티는 이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불이 루핀의 집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크롱은 루핀의 집 창문 옆에 걸린 이불을 떼내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 크롱도 이불과 함께 하늘로 날아갔어요. 어?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응?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크롱은 이불과 함께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갔어요. 크롱! 크롱은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 풍선들을 터뜨렸어요. 다행히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풍선들도 다 터져버렸어요. 저기 크롱이야! 받았다! 크롱, 어떻게 된 거야?
크랑. 뭐야? 이거 이불 같은데. 와? 어? 이건 혹시 크랑? 결국 포비와 해리에게 들켜버렸어요. 이불을 하늘로 날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크랑. 크랑. 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크롱이 몰래 이불을 들고 집을 나서네요. 크롱은 이불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어요. 크롱은 이불을 바다에 던졌어요. 상어는 이불을 다시 배에 던졌어요. 크롱이야요. 오줌이 불 주인은 크롱이야요. 오줌 싸게 대장은 크롱이야요. 여기에서 칙칙 아무데나 칙칙, 여기칙 저기칙 아무데나 칙칙. 오줌 싸게 대장은 크롱이야요. 오줌 싸게 대장은 크롱이야요. 상어들은 크롱을 오줌싸개라고 놀렸어요. 이불을 바다에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군요. 됐다. 크롱은 재빨리 에디의 우주선을 탔어요. 무슨 일이지? 우주선이 없어졌네. 크롱은 달나라로 날아갔어요. 달나라에 이불을 숨기는군요. 크롱은 안심하고 달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우주선이 나타났어요. 아, 삐삐와 뽀뽀였군요. 저건 크롱의 이불이에요. 저기 크롱이 돌아온다. 크롱 어딜 갔다 온 거야? 갑자기 없어져서 다들 걱정했잖아. 다들 갔다 왔다고? 저건 삐삐 뽀뽀 뽀뽀 삐삐다. 안녕 뽀뽀 삐삐, 오랜만이야. 반가워. 잘 있었지? 삐삐 뽀뽀 빠빠빠. 이건 뭐야? 비비 비비비. 달에서 주웠다고. 비비비. 달? 크롱이 금방 다녀왔었는데. 크롱. 뭐지? 응? 이건 이불 같은데. 크롱. 뭔데? 그런데 무슨 냄새가?
그럼 설마. 그럼. 친구들 모두 알게 됐네요. 지금까지 모두 꿈이었군요. 크롱, 무슨 일이야?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 있어? 어? 크롱! 크롱, 그랬구나. 꽉꽉 밟아주세요. 여기에 널어놓자. 날씨가 좋네. 크롱. 이럼 이불이 금방 마를 거야. 이건 비닐로 해줄게,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의 비밀이 하나 더 생겼네요. 따뜻한 햇볕에 크롱의 이불은 금방 깨끗이 말랐습니다. 나도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얼음 호수에 왔습니다. 우와! 우와! 멋있다! 우리도 해보자! 그럼 네가 더 빠른지 해볼까? 어? 아, 질 수 없지! 멋진 솜씨야, 에디!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에디, 괜찮아? 치, 나 갈 거야! 에디, 조금만 너 타고 가자! 스케이트 잘 타는 너희들이나 실컷 타! 기분이 나빠진 에디는 스케이트를 타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를 놀렸겠다. 꼭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어? 어디 보자. 어? 이거다. 스케이팅에 관한 모든 것.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한데? 에디는 어딜 가는 걸까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시작해볼까? 됐다. 자. 좋아. 다시 한 번. 자. 됐어. 이제 출발. 이대로 포기하면 에디가 아니지. 자. 조심. 그래, 됐다. 모두 보셨죠? 이렇게 연습하니까. 자. 그럼 이건 그렇지.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에디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아, 힘들어.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에디! 안녕! 어서 와. 에디는? 오늘 못 봤는데 집에 있을 거야. 그래? 에디! 에디야! 누구야?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에디, 어디 아파? 아니야.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픈데. 그런데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놀 것 같은데 어쩌지? 무슨 일인데? 그게 그냥 좀 일이 있어서. 난 들어갈게. 미안, 조금 있다가 놀러 갈게. 무슨 일이야? 글쎄.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게, 우리 놀이터에 갈까?
연습 안 하고 스케이트 잘 타는 방법은 없나? 나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자,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럼 만들어 볼까? 다 됐다! 짜잔!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케이트란 말이지! 어디? 아무도 없지? 그럼 출발! 자, 됐어! 어, 조심조심. 어! 오, 제대로 섰다. 그럼 시작해 볼까? 움직인다. 오, 와, 이런 것도 돼. 다음은 성공이다. 이거라면.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네를 탈까? 얘들아! 어? 여기 있었구나! 애기, 어서 와! 우리 같이 그네 타자! 그네? 그것보다 스케이트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단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래, 그냥 그네 타고 놀자. 그래. 얘들아, 안 하고 뭐해? 스케이트 타야 하는데. 그래. 에디, 여기에 타. 그래. 자, 출발합니다. 자, 됐다. 왜?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자. 스케이트? 그럼 스케이트는 어제 탔으니까 오늘은 썰매를 타러 가자. 스케이트라도. 친구들은 에디를 생각해서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와, 재밌다. 야호, 우리가 앞서간다. 에디가 왜 저러지? 그러게.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우리가 3등이야. 알았어. 으차. 에디, 썰매가 느려져. 에디가 이상한데. 그러게. 뽀로로, 그럼 2등. 우와, 1등이다. 우리가 2등이다. 우와, 우리도 들어왔어. 우린 4등이야. 에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저러지? 내가 가볼게. 에디,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 난 그만 돌아갈래. 로디, 넌 더 놀다 와. 에디. 왜 그러지? 흥, 치. 스케이트 타러 가자니까. 치,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왔다. 자, 일단 이걸 누르고 가자. 우와, 역시 다음 단계. 와, 성공! 에디가 왜 그냥 돌아갔을까?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는 길에 에디한테 가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야호! 훌륭해! 어? 이 소리는? 에디 목소리 같은데? 무슨 일이지? 이 근처에서 들렸는데. 에디 맞지? 짠! 야호! 우와!
지나가다 네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어. 언제 그렇게 연습한 거야? 에디 멋있었어. 대단하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했구나. 에디, 네 멋진 스케이트 솜씨를 한 번 더 보여줄래? 그래, 보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럼 시작할게. 멋진 자세가 약간 불안한데? 이번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잘 탄다! 멋진 실력을 보여주자고. 이제 더 놀라게 될까? 이게 끝이 아니란 말씀. 어? 무슨 소리지? 별거 아니겠지. 이게 왜 이러지? 아무래도 에디가 만든 스케이트가 고장난 것 같아요. 다행히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네요. 그래도 스케이트는 연습해서 타는 게 좋겠어요, 에디. 신기한 안경. 저기 에디가 보이네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 이게 뭐야? 안경으로 마음을 본다고? 마음을 보는 안경이라. 뽀로로. 안녕. 에디, 안녕. 뽀로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이상한데. 어디?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방귀가 나오려고 해. 너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어디 방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볼까? 나왔다 방귀. 창피해. 신기한 안경이네. 여기 있었구나. 날 찾았던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거 먹어볼래? 고마워. 근데 무슨 파이야? 무슨 파이는 뭐? 이럴 땐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집에 있던 파이야. 애들 날 위해 특별히 만든 파이야. 그랬군. 날 위해 특별히 파이 만들었다고? 고마워요. 어떻게 그걸? 창피해. 잘 먹을게, 루피. 재밌겠다. 마음을 보는 안경. 에디는 마음을 보는 안경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좋아, 집에 가서 바로 만들어야지. 이걸 이렇게 하고. 안 되겠다. 너무 무거워.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 에디잖아. 잘 됐다.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에디야, 이거 좀 도와줘. 패티 안녕. 너 이렇게 만들면. 에디는 패티가 도와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됐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에디 너무해. 안경 많이 입어야 하고 안경 줄에다 마음을 보려면. 아이고. 자, 시작해볼까? 루디 안녕.
뽀로로하고 크랑 왔구나. 그런데 에디는? 에디야! 자, 어? 자, 우와, 에디, 어? 뭘 만드는 거야? 어, 다 만들면 말해줄게. 좀 고쳐야겠다. 에디는 신기한 안경을 만드느라 친구들이 와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어디 좀 더 고쳐야겠는 걸? 가야겠어. 에디, 나 간다. 아직 더 고쳐야겠는데. 그럼 가자. 이건 다 됐고 그 다음엔 무거워. 파티야. 안녕. 안녕. 이건 자,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뭘? 역시 친절한 포옵이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 그럴까? 그래. 자, 꽤 무겁네. 이렇게 무거운 걸 옮길 땐 얘기해.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맞아. 고마워. 그런데 아까 에디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에디는 그냥 가버렸어. 정말? 에디가? 왜 그랬을까? 몰라. 그냥 가버렸다니까. 어? 뚜뚜가 오네. 안녕. 안녕, 뚜뚜. 안녕. 너희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에디한테 놀러 갔는데 에디가 본 척도 안 했어. 에디 집에 다시는 안 갈 거야. 크랑크랑. 거봐, 나한테도 그랬다니까? 에디가 왜 그랬지? 그럼 우리 그네 탈까? 크랑크랑. 다 같이 가자. 에디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섭섭했나 봐요. 그런데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완성이야! 아이고! 에디, 무슨 일 있어? 로디 잘 왔어.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안경 같은데. 그래, 아주 아주 신기한 안경이지. 마음을 볼 수 있거든. 로디, 아무 생각이나 해봐. 알았어. 어디 볼까? 하하하, 나는 슈퍼로디.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생각을 했군. 아, 어떻게 알았어? 다 보인다니까. 이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까? 얘들아, 다들 여기 있었구나. 안녕. 안녕, 에디, 로디. 안녕.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난 집에 갈래. 그럼 나도 갈게. 나도 가봐야겠다. 간다고? 왜 다 가는 거야? 왜냐고? 친구들이 너한테 실망해서 그래. 나한테 실망을 했다고? 왜? 정말 모르겠어? 패티가 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넌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난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패티 얘기를 잘 못 들었어. 또 있어. 넌 뽀로로와 크롱이 놀러 왔는데도 못 본 척했어. 이 안경을 만드는데 열중하다 보니 친구들을 생각 못했어. 어쨌든 친구들이 필요로 할 때 넌 모른 척한 거야. 그런 줄 몰랐어. 어떡하지? 친구들 마음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에디는 먼저 패티의 집에 찾아갔어요. 패티야. 패티야. 누구세요? 에디? 웬일이야? 놀러 왔어. 놀러 왔다고? 잠깐만. 패티 마음을 볼까? 뭐 하는 거야? 아까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놀자면 놀아줄 줄 알고? 와, 패티가 정말 화났네.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 책이나 정리해 볼까? 여기다 놓으면. 책은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치? 그럼 아, 짐이 있다고 했지. 짐 정리하는 걸 도와줄게. 짐? 놀이터에 두고 그냥 가버렸네.
놀이터라고. 에디는 정신없이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아, 다 왔다. 아, 어딨지? 어. 여기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에디는 힘겹게 패티의 짐을 옮겼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공주님은 패티야. 에디. 어? 이건 맞지? 이걸 가져온 거야? 정말 무거웠을 텐데. 고마워 에디야. 뭘? 아까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네 얘기 못 들었어. 미안해. 그랬었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난 그만 가봐야겠어.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또 가봐야 할 때가 있거든. 패티야 안녕. 안녕. 다음으로 에디는 뽀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뽀로로 크롱. 어? 뽀로로. 어? 안녕. 안녕. 웬일이야? 놀러 왔어. 놀러 왔다고? 어디 둘의 마음을 한번 볼까? 뭐 하는 거야? 아깐 모른 채 하더니 웃겨. 그치? 둘 다 많이 화났는데 어떡하지? 난 블록놀이 하러 갈 거야. 판을 올리고 크롱 이 위에 탑을 쌓아봐. 크롱 나도 가보자. 어디 한번 살펴볼까? 이번에 내가. 내가 멋진 성을 만들어줄게. 그거였어. 나도 만들어볼게. 이렇게 하고 여기 책을 올려놓고 다시 블록을 올리면 됐다. 자, 어때?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치? 멋지다. 그런데 우리가 성을 만들려고 한 걸 어떻게 알았어? 이 안경을 쓰면 알 수 있어. 이 안경으론 마음을 볼 수 있거든.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나도 한번 써보자. 알았어. 자, 잠깐. 그럼 내가 먼저 볼 테니까 나봐. 크랑크랑. 내가 먼저야. 둘이 차례대로 보면 되잖아. 미안해. 아니 괜찮아. 이제 마음을 보는 안경은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안경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뭐야? 그런 게 있어. 에디는 오늘 애써 만든 안경이 못 쓰게 됐지만 그보다 친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갑자기 오줌이 마렵네. 어? 저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참겠다. 꿈이었네. 그런데 왜 이렇게 축축하지? 크롱한테 들키면 안 돼. 크롱. 뭐야야? 크롱 일어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자. 크랑크랑
애들한텐 말하지 말아줘. 크랑크랑. 얘들아. 안녕. 크랑. 안녕. 무슨 일이야? 루피가 샌드위치 만들었대.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도 가자, 크롱. 크랑크랑. 그런데 이불이 왜 여기 있어? 그러게. 그냥 청소한 거야. 그치, 크롱? 크롱? 이거 오줌 자국 같은데? 아니, 크랑크랑. 크롱? 누가 싼 거야? 크롱! 뽀로로가 오줌 싼 거야? 그게... 뽀로로는 아직도 오줌 싼대요. 오줌을 싼대요.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거기서 넣어! 뽀로로는 친구들에게 오줌 싼 걸 들키고 말았네요. 우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얘들아. 고마워, 루피. 맛있다. 아, 맞다. 얘들아. 설마, 오줌 싼 걸 말하려는 건가? 우리 이따가 놀이터 가서 놀자. 좋아. 맛있다. 루피, 샌드위치 더 있어? 여기. 어떡해. 미안. 괜찮아, 루피. 애기, 갑자기 왜 웃어?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생각난 거야? 누구네 오줌 싼 이불 같아서. 누구네 집? 뽀로로네 집. 로디. 그럼 누가 싼 건데? 누구야? 누구지? 뽀로로가 싼 거야? 그런가 봐. 실수란 말이야! 아직도 오줌을 싼 친구는 뽀로로지요. 해리.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뽀로로가 그렇게 했다고? 얘들아. 뽀로로, 많이 마시면 또 오줌을 쌀지도 몰라. 얘들아, 그만. 나 갈 거야. 뽀로로.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럼, 그럼. 뽀로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어떡하지? 화가 난 뽀로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들 너무해! 치! 무슨 일이야? 미안해, 뽀로로. 치! 됐어! 어떡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글쎄.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뽀로로가 좋아하겠다. 맞아. 친구들은 뽀로로의 화를 풀어줄 계획을 세웠어요. 다들 정말 못됐어. 그래, 나도 놀려줄 거야. 우선 크롱부터. 어떻게 놀려주지? 크랑크랑. 그거면 되겠다. 크롱 장난감이 어디 있더라. 찾았다. 이렇게 하면. 저런, 뽀로로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려나 봐요. 크롱은 됐고, 다음번엔 루피네 집으로 가볼까? 만들고 있군. 응? 누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들킬 뻔했네. 이제 구워볼까? 아! 오븐 장갑을 어디다 뒀지? 이쪽에 있나? 안 돼! 아참! 방에 뒀지? 이때다! 얼른 바꿔놔야지.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놓으면. 으이, 왜 이렇게 짠 거야? 찾았다! 자, 이제 반죽은 오븐에 넣고. 자, 크림은 설탕 두 스푼. 저기 있다, 에디. 로디도 있네.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었나 보군. 장난 좀 쳐볼까? 다 됐다. 들어가자. 그래. 여기서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집에 있는 거야? 우리 낚시하러 갈까? 드디어! 많이 잡으면 좋겠다. 지금이다. 뽀로로는 에딘의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어디 있지? 뽀로로는 아직도 오줌을 싼대요. 에디. 이번엔 패튼의 집에도 몰래 들어가네요. 뭘 하려는 걸까요? 성공! 뽀로로. 보비, 그게. 뽀로로는 자기를 놀렸던 친구들에게 계속 장난을 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크롱은 어디 갔지? 어? 웬 선물이야? 이게 뭐지? 카드네. 뽀로로,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고마워, 얘들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무슨 선물일까? 우와, 맛있겠다. 짜! 루피 케이크가 이럴 리 없는데. 얼른 바꿔놔야지.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놓으면. 안 돼. 설마. 이게 뭐야? 이런 뽀로로가 망가뜨린 것들이 모두 뽀로로의 선물이었네요. 그래, 이건 괜찮을지도 몰라. 어? 이게 뭐야? 지금쯤 뽀로로가 우리 선물을 받겠지.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분명 좋아할 거야. 맞아. 이게 전부 다 내 선물이었다니. 뽀로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못된 장난하면 안 돼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패티의 집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공주님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녀가 공주님이 잠자고 있는 성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드래곤이 나타나 마녀를 공격했습니다. 마녀는 도망갔고 공주님은 무사히 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끝! 우와, 그러고 보니 통통이도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네. 정말? 통통이도 오기로 했었군요. 통통이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법책. 마법책이요, 예.
마법 지팡이가. 아, 저기 있었구나. 야옹아. 미안한데 거기 있는 마법 지팡이 좀 가져다 줄래? 으이구, 귀찮게. 이거 말이지. 똑딱똑딱. 좋았어. 야채. 무슨 일이야? 혹시? 야옹아, 마법 지팡이 좀 갖다 달라니까. 다 챙겨놨다구. 박시계야, 잠깐만. 잠깐이거 먹어, 기다려라. 다시 원래대로 해주면 되잖아. 잘들 한다. 어서 이리 줘. 아야,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야, 옹기를 쫓다가 그만. 어서 지팡이나 건네줘. 조심해. 자. 그런데 어디 가는 거야? 오늘 패티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 패티? 예쁘네. 뚱뚱아, 나도 데려가 주면 안 돼? 안 돼. 넌 가면 또 말썽 부릴 테니까. 좋아. 그래도 갈 수 있다고. 너 뭐 하려고? 무슨 소리지? 야옹이는 어디 갔어? 뭐 어디 갔겠어?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자, 갑니다. 는 몰래 통통이를 따라갔어요. 패티 집이네. 자, 내려갑니다. 통통이다. 안녕. 모두 안녕. 근데 엉덩이 괜찮니? 이건 뭐야? 이건? 아휴, 야옹이지. 나와. 야옹이? 야, 걸렸네. 우리 집에 있는 인형인데 몰래 여기까지 따라왔나 봐. 그렇게 매달리면 위험하잖아. 미안해. 안녕. 지난번에 본 인형이구나. 정말 반가워. 여기 뜯어졌네. 정말. 패티는 야옹이를 정성껏 꿰매주었어요. 한번 움직여봐. 아자, 좋아. 고마워, 패티야. 뭐? 자, 사과 좀 드세요.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야옹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벌써? 다 놀고 싶은가? 그 야옹이 인형 나한테 주면 안 돼? 야옹이를? 안 될 건 없지만 장난꾸러기라서 말썽 부릴지도 몰라. 괜찮아. 야옹이도 그런 거 사이좋게 지낼 거지. 좋아. 하지만 말썽을 부리면 언제라도 얘기해줘. 그럴게. 다들 잘 있어. 또 놀러 올게. 안녕. 야옹아, 얌전히 잘 있어야 해. 얌얌아, 잘 가, 통통아. 통통이는 안녕. 돌아가고 이제 야옹이는 패티와 살게 됐어요. 축하해, 야옹아. 이제부터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지낼 거지?